소박해 계셔. 굉장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명호 선생.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기 좋습니다. 소방교관. 네, 반갑습니다. 소방교 최승민. 고생 많습니다. 소사 김재근. 수고 많으십니다. 전다. 소방자 이대현입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미안합니다. 바쁘신데 번잡하게 했죠? 힘내시고 감사합니다. 네. 연말인데 아마 일도 많을 텐데 몸 조심 잘 하시고 네, 감사드립니다. 응원이 좀 더 있는데 네. 좀 전에 구조 출동하고 구조대 나가고 이게 더 일찍 나왔습니다. 이게 좀 좋은 거였어요. 저희가 이렇게 뭐 먹을 거라도 갖다 드려야 되는데 선거법상 금지돼 있다고 해서 마음만 예산과 정책으로 잘 챙겨가고 있습니다. 네. 네, 연말 연시인데 아까 올라올 때 우리 소방본부장님 말씀처럼 지금이 화재 사고가 가장 많은 시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이라 화기를 다루는 일이 많다 보니까 화재 발생 건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일 겁니다.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이 본인들의 생명을 던져가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화재 현장은 정말 신속한 출동 그리고 기민한 대응 덕에 큰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이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 모두 다 우리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뭐 보도에 의하면 성탄절 그날도 화재로 사망하신 우리 시민들이 계시고 또 그보다 조금 전에는 소방관도 한 분 순직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우리 국민 모두가 좀 더 조심하고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재난 피해가 최소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일선에서 남들이 편안하고 안온하게 보낼 때 그 편안함을 지켜주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 연말 연시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1년 중에 바쁜 시기일 것인데 다시 한번 국민을 위한 헌신에 감사드리고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의 맹성규 의원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엄준옥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김정기 응단 소방사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 S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각종 우연물질과 시설이 많아서 가장 화재 위험이 높은 현장을 찾아주신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가장 애로사항이 하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선착대가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 그리고 장기 병가자들이 많아서 2교대로 근무해서 피로가 누적되는 경우 그리고 야간 활동 시에 인력 부족으로 인한 현장 활동이 부담된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 주셨는데 구급 출동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업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힘 닿는 데까지 지원하도록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힘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또 맹성규 의원께서 애로사항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신 김경우 의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김경우입니다. 우리 엄준옥 그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김종기 우리 서장님 또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이 제일 애를 쓰면서도 그렇게 빚도 별로 안 나고 또 어려움도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또 이직률도 굉장히 높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제도적으로 안착을 좀 시켜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원책도 더 강구하고 예산도 이번에 행안위에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좀 증액을 시켰고 이런 것들을 좀 정착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화재 현장에 갔다가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 소방대원 여러분들의 정신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국가가 좀 잘 치유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우리 소방관들이 30년 정년을 하고 퇴임을 했을 때 국립묘지로 안장할 수 있는 법도 지금 이제 상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소방감으로 우리 엄준욱 본부장님이 임직을 하고 계신데 부산과 인천을 비교했을 때 소방 수요가 훨씬 더 인천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안위에서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나 이 소방청장한테 지금 얘기를 해서 여기도 치안 소방정감으로 하고 또 소방중감이라는 시스템을 들어야 소방정들이 또 동기부여가 또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마 내년쯤에 좀 잘 실행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하여튼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정말 이 특히 연말 연시에 제일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과 함께 해서도 하여튼 잘 그걸 저희들이 인지해서 소방관 여러분들의 고생에 조금 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의 말씀이었고요. 다음으로 박찬대 최고위원님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말 연시에 정말 우리 소방관님들의 헌신에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출동하는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들의 안전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또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요. 안타깝게 가끔씩 헌신을 통해서 희생되고 있는 소방관들의 소식을 듣게 되면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마와 싸우는 과정에서 소방관들의 안전도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명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많은 애로가 있으실 텐데 그 애로 사항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민주당이 함께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과 그 다음에 서장님 그리고 현장 대응 단장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어서 인천 소방본부의 엄준욱 본부장님께서 오늘 관련해서 여러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께 우리 김기용 위원장님, 우리 박찬대 최고위원님, 맹성 위원님, 박성준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방군 공무원들이 앞으로도 인천에서 최선을 다해서 안전한 인천 을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어떤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응단장님 현장에 대응하실 때 애로사항이 없었는지 하실 말씀 있으면 우리 당대표님께 이 기회를 통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방관들은 당연히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저희 할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상시에 저희가 훈련한 대로 그리고 연습한 대로 하다 보니까 인명피해 없이 그리고 저희 동료 대원들의 부상 없이 안전하게 현장활동을 마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예산적으로나 저희 정책적으로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더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난 다음에 좀 뭐 나아진 게 있습니까?
도와준 적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예산적 측면에서 이제 우리 아직 안착이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부는 고가직이 됐고, 그 다음에 아직 그 시도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은 약간 일관성에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잘 정리해서 현재 그 일관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시도 시장님이나 회사들이 엄청 더 자율권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이 더 노력하는 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력 예산 충원이 제일 중요한 일이겠죠.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마무리 하나요?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요. 촬영이 있다고 하네요.